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철입니다.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09년 11월 22일 11월 마지막 주 금요 경마 예상에 들어갑니다.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이제 11월도 마지막 주 경마 주간으로 들어왔습니다. 11월 경마 마무리를 잘 해야 되겠는데요. 지난주 경마 끝나고 월요일날 바로 오랜만에 또 부산 현지에 내려가서 부산 해운대 갔었죠. 조철이 해운대 가서 우리 조철의 라이브 방송 멤버들 오영렬 기자하고 이 박사하고 같이 해운대 가서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사실은 부산 내려가면서 부산 마방에 한 조교사를 모셔가지고 라이브 방송에 초대를 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뭐 다들 소식 들어서 아시다시피 부산 세계 마방이 대리마주 이런 어떤 뭐 비리라 그러기도 뭐하고 대리마주로 문제가 생겨가지고 세계 마방이 정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월요일날. 하필이면 또 월요일날 그런 마사에서 발표가 있어가지고 공지가 떠가지고 완전 부산 마방이 분위기가 완전히 초상집이 돼가지고, 그런 분위기에서 또 조교사가 됐든 기수가 됐든 또 초대하는 것도 경우가 아닌 것 같고, 또 초대받아 오는 사람도 그런 것 같고, 그래서 그냥 부산 해운대 가서 우리 멤버끼리 여러분들 모시고 라이브 방송하고, 그리고 오랜만에 해운대 바람, 바닷바람 쐬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 자, 이제 11월 말일, 경마인데요. 다음 그 12월 달에 아마 20일, 22일부터 그 휴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제주 휴장부터 해가지고 부산, 뭐 휴장들이 오는 것 같은데, 뭐 이제 연말로 다가갑니다. 아, 휴장 되기 전에 또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들 전해드려야 되겠고. 자, 지난주에도 역시나 뭐 일요 경마도 그렇고 시원시원하게 갔다 때려 먹었습니다. 조철의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에 매주 조철의 짜릿짜릿했던 상한가 짜리들 뭐 있는 그대로 홍보 영상이 올라가죠. 항상 한 3개 정도만 엄선해서 우리 PD가 편집해서 올려주고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잘했든 못했든 지난 거는 또싹 잊어버려야 됩니다. 자, 이번 11월 22일 금요 경마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과 함께 또 시원시원하게 갖다 때려 먹어야죠. 자, 오늘 이경주부터 들어갑니다. 이경주 초반 첫 승부가 이경주인데요. 조철이 주중에 대가리 올려드렸던 현명이가 기승을 한 1번 판타스틱 위너를 스타트로 해가지고, 자, 2, 4, 6, 7, 9, 2, 4, 6, 7, 9. 제주 교차는 3경주와 6경주고요. 메인 승부가 6경주, 7경주, 9경주. 제주 교차는 6경주 상한가 메인. 자, 이렇게 예고를 드리면서, 자, 오늘 금요 경마 역시도 중후반부에 승부처가 좀 뒤로 가 있습니다. 메인 승부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현장 예상 참고하시는 분들, 또 문자 예상 참고하시는 분들, 조철은 항상 음성이나 문자나 100% 똑같습니다. 뭐 경주 설명을 들으실 분들은 ARS, 요 아래에 있는 ARS 번호, 음성 번호를 누르시고 안내 멘트대로 가시면 현장에서 간단하게 뭐 1분에서 1분 30초 간략하게 현장 예상 음성으로 들으실 수가 있고, 문자 예상 듣는 방법은, 신청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ARS 번호 요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요 SMS 번호, 자, 요 번호 1877에 1135, 아, 이 번호로 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음성 예상은 여기 060607에 9994, 자, 이 번호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현금으로 계좌 또 이체 신청하시는 분들은 요 바로 아래, 조철의 얼굴 아래 보면 초록색 바로 딱돼 있죠. 농협 하진영 계좌가 있고, 입금하신 후에 조철 직통 전화번호에
입금자 성함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월화수 3일 이 평일은 조철의 핸드폰이 계속 열려 있고, 조철도 여러분들 전화를 항상 통화를 하는데, 월화수 이외에도 통화가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바쁜 시간이 이제 오기 때문에, 목금토일은 가능하면 문자로 조철의 핸드폰에 남겨주시면, 용건을 남겨주시면, 급한 일이면 제가 통화를 또 드리고, 안 그러면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목금토일은 바쁘잖아요, 우리 예상가들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왜 그러냐면, 경마일날 경주 시작하기 전에 막 전화 오시는 분들, 경주 중에 전화 오시는 분들, 대부분이 계좌번호 묻는 분들이에요. 근데 경마 한참 예상하고 막 있는데 전화 받으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까지는 이 방송 끝나고 또 전화를 제가 받는데 가능하면 급한 일 아니면 문자로 용건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경마 일에는 가능하면 전화 통화해봐야 제가 받을 수가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러니까 문자로 좀 남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부산 경마, 이경주부터 첫 승부가 들어갈 건데요. 자, 이제 우리 진검다리 실전 배팅, 조철의 예상 방송 보시기 전에, 자, 우리 조철의 유튜브 조철 스타일,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자, 방송 보실 때, 출발할 때, 좋아요 하나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알람 설정까지 종 모양, 알람 설정까지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제 첫 경주 첫 승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는데요. 오늘 이경주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자 이경주 국산 유권 1000m 별정 C형 2세 시네마필들 접전으로 스타트합니다. 아 제가 갑자기 이거 예상하기 전에 어제 제가 우리 후배 오세현이하고 오세현 채널에서 어제, 그저께인가요? 라이브 방송을 이제 초대받아서 제가 갔습니다. 제가 해운대에 내려간 기념으로 또 우리 후배 오세현이가 부산에 살기 때문에 같이 이제 제가 묵고 있는 호텔에서 같이 라이브 방송을 찍었는데 그말 하다가 생각이 났는데 이 친구는 그 유튜브에 좋아요, 싫어요 그 카운트 되는 숫자를 돌려놨대요. 그 싫어요 버튼이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그 숫자를 보기 싫어서 돌려놨다 그러더라고요. 참그 오픈 사연인데 조철은 뭐 그런 거 별로 신경을 안 쓰지만 제가 좀 저도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제가요 이 유튜브 방송 이 실전 배팅 진검다리 방송을 이제 끝나고 유튜브에 딱 업로딩을 하잖아요. 업로드가 되잖아요. 업로드 되자마자 딱 싫어요가 탕 찡기는 바로 항상 한 분이 찍더라고요.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람은 여기 들어와서 뭐하러 보는지 내 이해가 안 가요. 항상 그러더라고. 업로드 딱 되자마자 조회수 10개도 안 갔는데 싫어요가 꼭한 개씩 눌려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동일인이죠, 동일인. 이게 그 싫어요 누르는 사람이 누군지 진짜 이 유튜브 한번 제가 쫓아가서 추적도 해보고 싶고. 아니, 그렇게 싫은데 왜 들어와서 봐, 맨날. 꼭 싫어요가 가장 먼저 한명 찍히는 사람이 있더라고. 조회수 10개 되기도 전에. 그런 양반은, 아, 내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 안 보면 되죠. 그러잖아요? 그 속이 디디 꼬인 양반 같아. 자, 아무튼 그뭐 이래저래 농담 반 진담 반이었고. 그런 거예요. 예상가들 마음에 드는 사람 거 보면 되지. 굳이 들어와서 고춧가루 뿌리고 싶고, 험담하고 싶고, 조철을, 꼭 조철 얘기가 아닙니다. 제 후배들 예상 방송 보면, 막 악플 다는 사람들 있고, 그런 사람들 나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좀 보고 싶어, 좀. 네, 우리, 행여라도 이 조철 스타일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마음껏 삐뚤어 쳐갖고 잘 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항상 우리 조철 스타일 응원해 주시는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아직도 구독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 종 모양 알람까지 꼭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이제 벌써 조철도
3,400명 구독자 회원분들이 됐죠. 저는 지금 뭐 저보다 좀 일찍 시작한 애들 뭐 5,000명, 6,000명, 8,000명 한 서너 명 있는데 어차피 내년 가문은 조철이 대가리 갑니다. 만 명을 조철이 가장 먼저 찍을 거예요, 아마. 제일 늦게 시작했지만 마판 넘버원 조철이 지금들하고 똑같습니까? 그잖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 자, 이경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승부. 국산 6권 1300 별점 시험. 2세 신예마필들 접전입니다. 자, 6권 편성 치고는 좀 셉니다. 그 중에 뭐 9마리 단출한 출주인데 1번 마 판타스틱 위너. 제가 주중에 조철의 관심마 이놈이 쌍머리 대가리 올려드렸죠. 어젠가 그제 올려드렸는데. 자, 1번 게이트 뽑아들고 유현명이 탔습니다. 훈련도 유현명이가 직접 손 맞춰봤고 직전에 나름 센 편성이었는데 상당히 2선 선행 경합하면서도 직선에서 정동철이가 끝걸음 죽지 않는 모습으로 그 경합만 안 하고 안쪽으로 돌아왔으면 얘가 대가리 쳤을 것 같아요. 경주거리는 늘었지만 뭐 상대 마필들도 그닥 센 마필들 안 보이고 전개가 유리해졌고 거기다 유연맹까지 타지 않았습니까? 자, 1번 마 판타스틱 위너는 대가리인데 자, 이거 첫 번째 승부의 포인트 또한 가지 팁을 드리고 가야죠. 자, 5번 마 영성 빅토리입니다. 자, 결론은 조철의 찍어먹기 승부 한 방인데 자, 판타스틱 위너는 대가리를 인정을 하는데 자, 승부 포인트는 5번 마 영성 빅토리입니다. 자, 직전 데뷔전에서 김명신이가 타고도 2차계 입상에 성공을 했고 요번에는 동일 부담 중량에 거기에 기승기수까지 서승훈이로 또 바꿔놨어요. 이거 뭐 무조건 대길이 아닙니까? 안 팔리는 게 이상하죠. 자, 그래서 1번, 5번 대길이가 팔릴 예정인데 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5번만 영성 빅토리. 제가 직전 경기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인데, 자, 요번에는 직전에 전개가 김명신이가 기가 막히게 풀렸습니다. 자, 요번에 일단 선행은 무조건 유현명이가 가죠. 쏘고 나갑니다. 자, 5번만 영성 빅토리가 외곽 2반배, 3반배 물고 갈 수도 있는데, 자, 요 놈을 때려잡으러 갈한 놈. 조철의 눈깔에 또딱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야, 요거 1번마 판타스틱 위너를 대가리로 놓고 승부 한번 들어갈 만하다 이거죠. 자, 정리합니다. 1번마 판타스틱 위너. 자, 요 놈은 대가리고 대끼리로 팔려나갈 5번마 영성 빅토리가 직전에 최적 전개로 쥐어짠 걸음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대끼리로 팔리는 거는 좀 과도한 인기 아닌가. 자, 이에 반해서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 직전에 방구 한번 꼈고 저는 요 놈이 기습 선행 뭐 나갈 수도 있고 유현명이가 찌르고 나가면 바로 옆에 요놈이 붙어서 한구라 때릴 수 있어 보이는 그런 놈이 있는데 대끼리로 5번마 영성 빅토리가 팔리기 때문에 또그 이외에 다른 마필들이 또 이놈 저놈이 또 팔립니다. 그중에 한방 짭짤한 배당이 나오는 한놈 골라가지고 주력으로 완짱으로 한방 때려 먹을 마필 차려놨으니까 자 이경조는 첫 번째 승부 1번마 판타스틱 위너 대가리 놓고 예측금은 10장 시원하게 한구라 찍고 스타트 할 테니까요. 자, 이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부산 4경주입니다. 국산 6권 1300 별점 A형이고요. 자, 이번 4경주 달러박스 승부입니다. 대가리 마필 팔리는 놈이 좀 불안해 보이고, 자, 이놈보다 분명히 쌍승시까지 노리고 들어간 대가리짜리가 있는데, 자, 인기 1위로 팔리는 바로 7번마 영원 다이나모입니다. 예, 직전 경주 김혜선이가 이거 이빠이 팔렸죠. 자, 외곽에서 경주 전기에 별 무리가 없었습니다. 예, 아쉬운 3착인데. 자, 이번 경주도 이거 선행 못 가죠. 이번 경주. 가장 빨라 보이는 마필이 안쪽에 있는 1번마 유현명이가 계시거나 톱스카이. 그죠? 데뷔전에서 현진이가 타고 좀 짧은 모습을 보였지만 유현명이까지 갈아태운 1번 게이트에 톱스카이가 있고. 자, 이성재 기수가 기승을 한 9번마 마하스톰.
야, 데뷔 2전차에 입상을 할 만큼 선행 손입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9번마 마스톰. 자, 요번 경주 7번마 영원 다이나모보다 분명히 요것도 걸음이 좀 빠른 그런 마필인데. 예, 경주거리 1300. 뭐, 경주거리 경험도 있고, 직전에 3차까지 왔었고, 당연히 요놈이 대가리급 팔리고 있는 그런 편성인데, 천만에 만만에 콩떡입니다. 자, 요번 4경주가, 그렇게 여러분들 만만하게 보이면 안 됩니다. 4경주. 자, 이번 경주 7번마 영원 다이나모를 깰 만한 마필들. 야, 분명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건이 유리해진 1번마 톱스카이부터 해가지고. 자, 2번마 천년의 희망. 외곽에 9번 마스톰의 기습 선행. 거기에 외곽 두 마리. 11번 원더풀 아이. 12번 퀸업. 자, 이 퀸업이라는 이놈도 직전에 경환이가 타고 배당을 좀 냈죠. 훈련 잘 해놓고 걸음이 분명히 늘고 있습니다. 직전 걸음 모습 보면 약간의 어부지리성 그런 냄새로 나는 선취부로 보이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은 훈련 시 모습이 직전 경주보다 조금 더 걸음이 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자 12번 마 퀸업. 자, 이 말까지도 배팅권에 꼭 안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인기 대가리 7번마 영원 다이나모가 아닌, 조철의 달라박스 쌍벅 대가리. 걸리는 상황까지 또, 7번 영원 다이나모를 뒤로 돌려놓고, 자, 예측권 5장만 때려도 짭짤한 중배당으로 환불을 할수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4경주는 첫 번째 달라박스 승부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 예고를 드리면서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메인 승부 3개가 남았습니다. 6경주, 7경주, 9경주인데요. 자,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부산 6경주가 오늘 첫 번째 메인입니다. 자, 혼합 4군에 1200 핸디캡이고요. 야, 요거 제대로 걸렸습니다. 자, 요거 제대로 걸렸는데 자, 혼합차군, 이거 대가리가 또 누구로 팔립니까? 보나마나 직전 경주에는 공백 2회 나왔다. 작년에 기본 능력 보이면서 입상까지 했던 놈이다. 바로 4번만 컬린 타임이죠, 컬린 타임. 지금 상위군에 올라가 있는 그 프로칸설, 여러분들 맛명 딱 들으면 기억나시죠? 프로칸설. 상당히 센 놈이에요. 근데 이놈이 4번마 컬링 타임이 걔를 이긴 기록이 있어요. 거기다가 유연명까지 딱 탔고 훈련 잘 시켜놨고 약한 상대들 만났고 4번마 컬링 타임 얘가 분명히 배당판에서 인기 대가리 바람을 잡고 있을 겁니다. 자, 4번마 컬링 타임 분명히 약한 상대이기 때문에 자, 얘 이놈의 전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얘가 과잉기로 팔리는 것 같다. 공백 이후에 나와서 별로 적응을 좀 아직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혜선이가 타고 뭐 걸음발 재는 그런 걸음이긴 했습니다만은 딱 이런 것들도 막상 뛰어봐야 하는데 상대 마필들 덜덜하다고. 자, 4번마 컬링 타임이 현장에서 대가리 가고 있습니다. 자, 요번에 두말 않고 자, 요번 6경주 메인 승부입니다.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놓고 때릴 달라박스 대가리. 뭐, 쉽게 얘기 드릴게요. 이거는 뭐, 조철은 경주 전개 복귀하면서 결과 보면서 여러분들께 이 새끼 안 갔다, 저 새끼 안 갔다, 조교사 누구 안 갔다, 이런 말씀 안 드리죠. 그죠? 그럼 나내 핑계, 핑계. 안간 것까지 내가 뽑아내야지. 그죠? 기수 욕하고, 조교사 욕하고, 안 들어온 거, 저 새끼 안 갔다고 핑계대는 예상가들 치고, 잘 맞추는 놈들 없습니다. 다 내 잘못이지. 그죠? 자, 직전 경주에 약간의 탐색성 경주로 일관을 했던 놈 하나. 분명히 이게 마방에 기대치가 있는, 데뷔 초에 마방에 기대치가 있는 놈인데, 걸음이 약간 더디게 정체 현상이 있고 있는 놈인데, 직전에 방구도 한번 꼈고, 이거 지금 부산 6경주는요, 혼합군 경주긴 하지만,
외산마필들도 센 놈이 별로 없어요. 이거 어떤 놈이 들이대도 할 말이 없는데, 자, 요번 6경주. 그 와중에 4번마 컬린타임. 데뷔전에서 프로칸설 이긴 거 말고는 별로 봐줄 게 없어요. 최근 모습에. 그런데 유연맹이 탔고, 약한 상대고에서 얘가 대가리 팔리는 것 같은데, 남들이 그러든지 말든지, 자, 이거는 뒤로 돌리고, 자, 6경주, 조철의 노림수, 하나짜리 달러박 3놈. 조철이 따끈따끈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자, 부산 6경주 달러박스. 예측권 20자. 시원하게 상한 깜방 때리겠습니다. 벤츠한테 때리러 갈 테니까. 자, 오늘 부산 경마, 금요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부산 6경주. 걸렸다. 상한 깜방 때리러 가자. 자, 6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 주십시오. 자, 바로 연타로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7경주입니다. 국산 5군의 1000m 핸디캡이고요. 자, 이번 경주는 쉽게 가겠습니다. 뭐 대가리 하나 우뚝 솟아 있고 불안한 인기 막 거꾸놈들 있고 상한깜방 찍어야죠. 자, 행운의 럭키 7, 7경주 꼬랑기짜리 한 마리가 딱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대가리 팔리는 마필 국산 5군 단거리죠. 1000m. 자, 바로 서승훈이의 5번마 반지의 전설입니다. 직전경주, 직전경주 조철 역시도 여러분들께 대가리로 추천을 드렸던 그런 마필인데요. 마필은 외소합니다만은 단거리에서 상당한 근성을 보이고 있고 뭐 앞에 가도 되고 따라가도 되고 직전경주 모습만 보여줘도 여기서는 대가리 그냥 왔다.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요,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먹기입니다. 자, 바로 서승훈이의 5번마 반지의 전설. 뭐 이성재가 타고 2차, 프랑스어가 타고 2차. 자, 이번에 서승훈이가 탔는데, 자, 이번에 안쪽에 2번 한빛태양, 3번마 탐나하늘, 그 다음에 외곽에 9번마 비욘드, 이런 마필들 빠르죠. 자, 하지만 5번마 반지의 전설은 분명히 따라가도 되는 말이다. 자, 그러면 자, 이번 7경주 메인 승부의 승부 포인트가 뭐냐. 포인트. 찍어먹기 메인인데 설마 조철이가 여기다 대끼리 때리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죠? 그럼 대끼리가 뭔지 한번 살펴봐야죠. 자, 직전 경주 이천이가 곱게 말몰이하면서 입장에 성공을 한 2번마 한디태양이 다시 한번 안쪽 들어갔고 선행까지도 불사할 수 있는 좋은 문짝으로 2번 게이트로 들어갔기 때문에 자, 이천이가 욕심을 내고 앞선 지지고 나갈 수도 있어 보이는데 자,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저는 이거 2번 한빛태양 최저회담으로 팔릴 것 같은데 바로 얘를 의심을 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는요. 자, 2번 한빛태양이 뭐 대길이라고 무작정 꺾는다 그러면 그거는 돌대가리 예상가죠. 여러분들께 왜 꺾는지 이유를 말씀을 드리고 필이 통하고 조철이 말이 맞다 할 때 조철과 함께 메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해봐도 복기도 해보고 조교 훈련 모습도 보고 나름 공부 다 해봤는데 야, 이 자식아 뭔 얘기야, 이건 2번만 한빛태양 한방이지. 그런 분들은 한빛태양 한방으로 조신있게 가시면 됩니다. 혹시 부러지더라도 나를 믿고 조철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 내가 그런 결정을 해서 나는 5번 2번 한 방으로 봐 해서 비록 깨지더라도 그런 게 나 홀로 이제 쓸 수 있는 여러분이 혼자 쓸 수 있는 그런 길이죠. 그죠? 조철이가 아무리 2번만 한빛태양이 좋다고 한들 꺾을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되고 2번만 한빛태양이 대끼리로 불안하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한 방이면은 사셔야죠. 하지만 적어도 조철이란 놈이 떠들고 조철의 UCC를 보시는 분들이면 2번만 한빛태양을 세게 보는데 조철이가 좀 약하게 본다. 10만원 갈 거 50만원 가고 그죠? 100만원 갈 거 50만원 가고 이 정도로까지는 참고를 하셔야 조철하고 같이 코드가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후회할 배팅을 하지 말자.
조철이가 병마 신이 아니잖아요. 미아리에서 점 찍는 점쟁이가 아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고 공부한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조철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책임 없는 소리가 아니라 틀릴지언정 조철의 메인 승부는 조철의 예측권 20장이 무조건 들어가는 경기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는 거고 돼지면 예측권 20장 돼지는 거고 먹으면 장학가 1000만원 가는 거예요. 조철의 메인이라는 게. 그죠? 결론은 2번만 한빛대학 대끼리 팔리고는 있습니다만은 부담 중량도 늘었고 선행도 편하게 못할 거야. 못 갈 것 같고 부러질 것 같다 이거예요. 대끼리로 팔릴 만큼 이거 2번만 한빛대학 보면 5번 2번 단통으로 갖다 때리면 그것도 승부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저는 5번만 반개전설을 놓고 다른 놈 한 놀이 한 마리 노리는 놈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승부처인데 그 후보군에는 1번만 안산여제, 4번 천년의 약속도 배당 나오면서 올 수 있고 공백 있지만 재검 잘 받은 7번만 레이싱갤러퍼, 그 다음에 직전에 후전세로 방구 끼고 올라온 8번만 레몬아이, 유연명의로 또 두 번째 기승을 한 9번마 비욘드. 승군전이지만 상태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조판이고 한 6마리 정도 나오죠. 꼬랑지가 그 중에 딱 걸린 한 놈 노리는 놈이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메인으로 한번 때려야 되겠다. 자 정리하면 2번마 한빛태양이 대끼리로 팔리지만 좀 더 좋은 짭짤한 덜 팔리고 안 팔리는 안압자리에다가 벤츠 한 대 때리러 간다. 예측권 20장 시원하게 한방 때려줘질 테니까요. 자 행운의 럭키 세븐 7경주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피날레 메인 승부 부산 9경주입니다. 자 국산 4권 1600 핸디캡. 자 이번 마지막 세 번째 승부 그 1000만원 돈 찾아가시는 게임 또 왔습니다.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자 요건 달러박스 대가리 놓고 들어가는 메인 승부입니다. 자 이거 현장 가문은요 아마 최저배당이 이것도 한 10배 이상 갈 것 같습니다. 무조건 10배 이상 갈 것 같아요. 뭐가 지금 근소하게 대가리로 가냐면요 서승훈이로 또 딱 태우는 3번마 로열 티켓이 아마 이거 대가리 갈 겁니다. 승훈이 바꿔놓고 3번 게이트로 들어갔고 정우주가 직전 경주 앞방 떠가지고 좀 따였고 그죠? 그런데 직전에도 이게 어차피 앞에 선행 나가서 죽었던 놈입니다. 자 이번에 바로 옆에 4번마 언제나 승리도 순발력이 좀 있고 무엇보다도 이거 정균이가 기승을 한 8번마 시티 위너가 순발력이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일 빠릅니다. 거기에 외곽에 유현명의 11번마 영광의 치얼스라는 마필도 있고 이거 유현명이가 두 번째 타면서 욕심내고 있죠. 승부이지 분명히 만땅으로 비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7번마 원찬스라는 마필도 직전 경주 인기 1, 2위 대끼리 팔려놓고 부러졌죠. 조철이 불안한 인기 1위라 그랬습니다. 자 역시나 이번 경주 칼 갈고 준비하면서 자 유광희 기수가 다시 올라탔어요. 오경환이가 타고 망신당한 거 유광희가 또 한 번 딱 올라타고 이거는 광희하고 등짝에도 잘 맞는 마필입니다. 자 요런 마필들 그 다음에 기본 능력 앞서 있는 진겸이의 6번마 대오질주 1조 백광렬 마방의 승부이지만 딱 걸리면 이거 대가리 놓고 갈 수도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어쨌거나 3번마 로열 티켓은 이건 대가리로 팔리는 건 제가 볼 때 영어다. 이번 경기 약한 상대 딱 만났고요. 선취입 때리고 올라올 한 놈. 예측권 20장. 자 오늘 세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상한가 한번 갈 테니까. 자 벤스한테 예측권 20장. 자 1000만원. 여러분들 돈 찾아가시면 되는 그런 마권으로 현장에서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자 관심 기울여 주시고 자 현장 예상 응원들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부산경마는 3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부산 경마 뭐 역시나 지난주에도 따끈따끈하게 역시나 조철 스타일로 갖다 쉐리 발라먹었는데요. 자, 11월 22일 금요 경마 부산 거처는 3경주와 6경주입니다. 먼저 3경주. 자, 제주마 5등급 800m 핸디캡 대가리 놓고 짭짤한 한방입니다. 올 대가리죠. 지금 4연속 대가리가 아니고 4연속 2착입니다. 2착. 야, 이런 말들이 있어요. 죽어라고 웃음은 못하고 2착만 연달아 쭉 밑줄 쫙 끄고 가는 애들. 또 어떤 놈은 3착만 쫙 가는 애들. 오래전에 아마 올드 경마 팬분들은 기억이 나실 건데, 제가 알기로 그 안병기가 탁든 마필인데, 아담의 미소인가요? 뭐 하여튼 무슨 미소 들어가는 거 하나 있었어요. 안병기가 타든 거. 죽어라고 3착이야. 아마 열몇 번인가 3착한 것 같은데. 자, 이 마필 구비전승이라는 마필은 지금 4연속 2착이에요. 현재. 예, 아무튼 컨디션 좋고 걸음 늘어나고 있고 다른 마필들 상대들이 좀 덜덜하기 때문에 자, 8번마 구비전승 뭐 부담 중량도 직전 경주하고 얼추 똑같은 그런 부담이기 때문에 8번마 구비전승 여기까지는 대가리 인정한다. 자,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후착 찍어먹기 한 방이 들어가는 그런 게임입니다. 아마 뭐 대끼리가 이게 뭐가 팔릴까요? 1번 대천대세 뭐 2번 사람연품 이런 게 코스 일정으로 좀 팔릴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뭔가 또 팁 한 마리 드려야죠. 자, 바로 원유리에 1번마 대천대세 이게 아마 1번 게이트 들어갔고 직전 경기 3착으로 올라왔고 현장 가면 얘가 대끼리까지 바람 불지도 모르겠는데, 자, 조철은 가장 인기마 중에 약하게 보는 마필이 1번마 대천대세입니다. 자,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서는 광용남이가 직전 경기 1번 게이트에서 쥐어짜고 3착입니다. 원일이 좀 나은 애가 좀 탔고 1번 게이트 다시 들어갔고, 자, 1번마 대천대세 과연 이번 경기에 직전 마냥 호전세로 올라오겠느냐. 제가 볼 때는 요거 1번마 대천대세는요 바람만 이빨 불고 자리 거라 나는 간다 혼자 바닥으로 쳐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인기마 중에 하나 불안한 거는 1번마 대천대세 불안한 인기마 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8번마 구비전승 대가리로 놓고 짭짤한 한 놈 뭐 이거는 큰 배당은 안 나오겠죠. 대가리 놓고 가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8번 구비전승 놓고 시원하게 찍어먹기 한 방 깔끔하게 정확하게 한 방 찍어갖고 주력 한 방 갈 테니까, 자, 제주 3경주 찍어먹기 승부 현장 예상 꼭 참고들 해주시고, 예, 왔습니다. 제주 또 4강 한방 찍어먹어야죠. 한 주에 꼭 제주 경마에서 금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최하 한두 개는 때려먹고 가고 있어요. 메인 승부건 A급 승부건. 자, 오늘 금요 경마 제주 교차의 메인. 자, 바로 6경주입니다. 자, 제주마 3등급 1000m 핸디캡. 자, 제주 3경주 승부와 마찬가지로, 자, 이번 6경주 메인 승부 역시도 대가리 놓고 후착 찍어 먹깁니다. 최근 4연속 입상에 3연속 대가리죠. 자, 바로 문현진의 8번마 힐링 파트인데요. 동거리에 동거리 1000m. 문현진이가 지금 이거는 고영덕인에서 문현진이 거의 자가용인데, 부담 중량도 승군전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차라리 0.5라도 덜어냈고, 직전 경주에 비록 승군전 맞은 마필이긴 하지만 워낙 대차로 벌리고 들어왔던 그런 마필이고 뭐 선행선입 다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8번마 힐링 파트 대가리 놓고 예측권 20장 찍어먹기 최대 승부 승부라 들어가는데, 자, 요거 6경주도 우리 유튜브 조철스타일 팬 여러분들께 팁을 하나 또 드려야죠. 자, 직전 11월 9일 5경주에 우리한테 A급 승부로 한방 시원하게 갔다 때려줬던 그때 당시 김경휴 기수가 기승을 했던 바로 7번마
어정적기입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4번 어정적기가 안 팔렸던 마필입니다. 메인 승부. 주력 두 방, 빨갱이들 싹 꺾고, 안아짜리 갖다 주력으로 갖다 때려드렸던, 바로 7번마 어정적기.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자, 이제는 이게 대길이 갑니다. 이게 대길이. 그죠? 남들 안볼때 찍어 먹어야지, 안볼 때. 그래야 배당이 나오죠. 이제는 뭐, 대길이 갑니다. 우리, 조철사의 팬 여러분들은 요전 11월 9일 경주에 이미 메인으로 예측권 20장 갖다 때려서 상한가 때려 먹었잖아요. 자, 이번 경주는 또 7번마 어정적기를 이기러 갈라 한 놈, 또 조철이 누굽니까? 따끈따끈한 놈 하나 찾아놨습니다. 자, 제주 메인, 제주 6경주, 8번마 힐링 파트 대가리로 놓고 선행받고 다시 한번 날아간다. 대차로 또한번 우승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8번마 힐링 파트 놓고 예측권 20장. 자, 제주경마 맹승부 벤츠한대쪽 때리러 갑니다. 자, 넘버 6 제주 6경주 조철의 실전 배팅 예측권 20장. 자, 현장의 상황 참고해 주시고 제주 6경주 멋지게 상한가 한방 올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월 22일 금요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UCC 방송 배팅 계획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자, 오늘 2경주부터 들어간다 그랬죠? 부산 2, 2, 4, 6, 7, 9, 2, 4, 6, 7, 9, 제주교차는 3경주와 6경주고요. 자, 그 중에 메인 승부가 부산 6경주, 7경주, 9경주, 그다음에 제주교차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른 일반 경주도 또 줄줄이 줄적중 작두 한번 타겠다. 여러분들께 약속을 드리면서, 자, 내일도 마판 넘버원 조철 스타일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열심히 한번 달려보겠고요. 자, 이제 방송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 방송 시청하신 분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까지 꼭 설정을 부탁을 드리면서, 자, 2019년 11월 22일 금요일 조철 스타일 금요 경마 예상 모두 마치고, 자, 내일 현장에서 멋진 예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